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화요일 KBFD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조직이면서 최고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가 하와이 지회를 창립했습니다. 재향군인회 하와이 지회 회장으로는 해병 전우회 회장을 역임했던 유병선 후보가 단독 출마해 선출됐습니다. 재향군인회 하와이 지회가 한미동맹 70주년과 6.25 발발 73주년에 맞춰 지난 6월 24일 서라벌 회관에서 창립식을 개최했습니다. 1992년 분규 단체로 지정되면서 해체됐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하와이 지회가 31년 만에 재창립된 것이며 2015년 9월 10일 재향군인회 하와이 지회 창립 준비 모임을 가진 지 8년 만입니다. 이날 창립식에는 장광일 재향군인회 육군부 회장, 이서영 주 호놀룰루 총영사, 서대영 하와이 한인 회장, 박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와이협의 회장을 비롯한 각 군 동지회 회원들이 참석해 재향군인회 하와이 지회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장광일 재향군인회 육군부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역사적으로 과거 하와이는 한미동맹이 시작된 곳이며 현재는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군사적 요충지임을 강조하고 이처럼 중요한 지역에 재향군인회 하와이 지회가 창립된 것을 천만 회원들과 함께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오늘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재향군인회 하와이 지회가 창설된 것을 1천만 모든 회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와이는 한미동맹의 시작의 발상기이고 가장 전진기지였습니다. 또 한반도 안보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지역에 재향군인회 하와이 지부가 창설된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이고 앞으로 지회의 발전이 한미 동맹의 강화와 공공 외교 습관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하와이 지회장에 선출된 유병선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30년 만에 재향군인회 이름으로 하와이 한인 동포사회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재향군인회 하와이 지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향군인회 사무국장 6년을 거쳐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맡았습니다. 이 지회장이라는 이 중요한 자리를 저한테 허락해 주신 한국 여러분 그리고 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모든 현군 전우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한인사회나 또 우리 군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전부 여러분과 함께 상의하며 논의해서 나갈 것을 여러분과 꼭 상의하는 지회장이 되겠습니다. 이서영 주 호놀룰루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한국 전쟁 당시 발족된 재향군인회는 제대 군인들의 모임으로서 지난 70여 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해온 회원들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서영 총영사는 그러면서 재향군인회 하와이 지회의 민간 외교 활동에 기대를 높였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창립이 돼서 70년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 보루로서 아주 든든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역으로 계실 때는 서로만 각지에서 나라를 지키셨고 또 예편하신 이후에도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한미동맹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종종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와이 한인회 서대영 회장과 민주평통 하와이협의회 박재원 회장도 축사를 통해 30년 만에 새롭게 출발하는 재향군인회 하와이 지회의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1952년에 설립됐으며 70여 년의 역사 속에 향군 본부 산하 4,018개의 각급회 조직을 만들어 1,00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안보단체입니다.